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하여 쫓겨나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 시대로 에덴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대제국 바벨론은 무너졌고 스룹바벨 역사로 세계가 다시 모여서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고개를 넘어가는 이 시련의 고개가 너무도 높고 험악하고 시간이 길어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잠겨 있나이다. 주여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다름질을 잡고 우리 몸에 꼭 묶어서 주님의 대응기도로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7장입니다. 1절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만 짚읍시다. 47장은 하나님의 보수입니다. 원수를 갚아주고 야곱은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새 시대에 보내주려고 구약에 미리 약속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실천적으로 그래서 고레스가 나와서 베사산 목을 자르고 포로 되었던 스룹바벨이가 총독이 되어서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1절의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처녀 딸인데 간판이 시온이 아니고 바벨론이에요. 간판 바뀌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마귀교회라 그랬대. 바벨론 교회가.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큰 바벨론 제국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 유다 왕들의 범죄로 회개 안 함으로 다시 보따리 싸서 바벨론에 던졌는데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녀 바벨론 사상은 내려서 티끌에 앉으라. 너는 죽는다, 썩는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 육신적으로 뭐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영계적으로 공중 권세 용과 싸우는 이 기독교 종말에 애굽 땅 중앙계단 기둥이 아니면은요 다 바벨입니다. 그래서 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거기는 저주받은 에덴 동산 타락이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줄 수 없고 멀리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복지 모리아산에 와서 복을 줍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구약시대에 셈의 장막에서 축복이 언약이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려면은 처녀 딸 바벨론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생활은 마귀의 생활,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하고 한 집에 같이 산다 그 말이죠. 그 사상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은 복을 줄 수 없으니까 티끌에 앉으라, 심판하겠다. 그래서 시드기야 정권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 썩었어요. 근데 그 몸에서 그들 몸에서 다시 제2세가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게 스룹바벨입니다. 혼잡을 무리쳤다. 그게 신으로 되지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교는 사람이 못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구원도 사람이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셔야 됩니다. 요나가 폐역 때문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는데 그 잠자겠습니까? 네? 3일 동안 물고기 왜 잠이 오겠습니까? 네? 잠 안 오겠죠? 그건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네? 회개했죠. 그럼 나올 때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때 그 사람 구원이나 우리 구원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괜히 앉아서 용서면요 힘만 듭니다. 예? 앉아서 용서지 말고 위에 명령만 따라가면 돼요. 이 말을 들으라.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이 기독교 종말에 예루살렘에 미혹을 부어줍니다. 계시록 9장과 처감이 옵니다. 그때 너 자녀들이나 그 단체들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을 줬는데 22절에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큰 구원의 소식. 이사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듣고 따라가면은 성령이 함께 주고 고집부리고 반대하면은 마귀가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수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은 예비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과 뱀하고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도 뱀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잡아야 되지. 예수님 사랑 자체인데 용을 잡았어요. 그냥 뒀어요. 잡았대요? 몇 장 몇 절에? 응? 예수님 용 잡았잖아요. 쇠사슬로. 몇 장 몇 절이요? 20장 1절 3절이지. 무슨 성경? 계시록. 계시록은 용 잡는 책입니다. 예? 마귀 잡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천국 가자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가자 복음이지만은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이 뭐냐? 용 잡는 책이다 그 말이요. 예? 그럼 성경 들고 용하고 타협하면 용 못 잡잖아. 그러니까 시대마다 영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못 견뎌.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믿음의 법으로. 인간은 안 된다. 예수 공로를 믿게 하자. 그 믿는 것 쉽잖아요. 믿는 것 어려워요? 그럼 해보세요. 믿습니다. 쉬우네. 예수님 공도를 믿습니다. 그 말도 못해요? 율법도 못 지키는 것이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뭐 얻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이지. 그것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크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사도들의 메시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반대야. 누구든지 짐승의 편만 받으면 세세 불못 간대. 완전 시대가 다르죠. 근데 이 시대에 짐승이 남았어. 러시아가. 7점 머리, 8점 푸티가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사상 따라가면 안 돼요. 사상 전쟁인데. 그 유물론. 하나님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 그 유물 사상인데 물질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가 부모나 처자나 전토로 사랑하면 주님과 같이 못 간대. 예수님 1번이라. 그러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마태 16장 24절에. 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보다가 먼저 온 놈들은 다 절도의 강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 불교 부처는 뭐요? 사탄이거든요. 성철이가 했잖아. 사탄이여 어서 오세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요? 사탄이요? 똑같다는 거지. 아, 불교 대표자가 그 말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불교는 미신이지 구원이 없다고 말했지. 종교가 아닙니다. 자, 기독교는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기독교 주인인데 인자는 기록한 대로 간다 이게요. 그 우리는 그분의 포도나무 가지지요. 그 나무가 갔으니 가지는 어떻게? 가지는 까꼴로 가야 돼? 그분 따라가야 되지.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어디든지. 그 시대마다 옛뱀이 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물려고 따라와요. 많이 깨물려 죽었습니다. 그 영적 전제이기 때문에 타협한 사람은 육체가 끌려가. 다 넘어져요. 예수만 안 넘어졌지. 삼손이 보세요. 거기 힘세 나설이 힘을 줘도 블레셋이 잡아갔거든. 자기 발로 들어갔어. 자기 발로 거기 걸어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뭐냐. 선악과 질이, 본질이 타락이 돼서 여러분도 오늘도 비 올 때 성질 잘 나거든. 성질 났어요? 성질 많이 났어? 그 성질 때려 죽여. 그 성질 빼버리지 뭘 성질을 가져댕겨. 그래서 결론은 선악과를 뽑아내야 됩니다. 거기 스가랴 3장 9절에 따라하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 하루에 제약을 원죄를 제하리라. 그날이 초막절 날이에요. 그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 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세세토록 왕돌하시리라 그랬어요. 믿죠?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 나팔은 재앙입니다. 나팔을 이루는 나라가 북쪽의 러시아 바벨론이에요. 그놈들이 나팔 일곱 다 불어. 그럼 하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몽둥이요? 그럼 김정은이는 지금 미사일을 쏴붙이고 이제 큰 소리 치는데 니는 부지깽이야. 자, 부지깽이가 미사일 쐈다고 그게 뭐 별 볼일 있느냐 없다 이게요. 그 지금 세계는 자꾸 아마겟돈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악을 지하로 간단 말이죠. 그래 1절서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마귀, 용, 뱀을 짐승을 잡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뱀 잡는 사람.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심판할 때 신부로서 흰옷을 입고 세마포 입고 같이 동행해야 돼요. 주와 같이. 예? 뱀을 잡아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세상의 뱀도 잡아야 됩니다. 그 뱀 장사는 뱀 잡아서 팔려고 하지만요. 우리는 안 팔아도 뱀을 잡아야 돼요. 내가 시골 농사를 2, 3년 지어봤는데 내 주변의 뱀은 다 잡습니다. 지게지고 가다가도 뱀 가면 딱 받쳐놓고 가서 때려 잡습니다. 그래 속이 시원해요. 그 혹도 빠른 뱀 있어요. 언제 빠른 게. 못 잡으면요. 속이 알찌근해. 한도 쳐가지고. 한 번은 백살을 봤는데 백살을요. 백살 있어요? 있어? 한 마리 잡았어? 못 잡아? 그 잡으면 천만 원이요. 아, 비가 오는데 말이요. 새가서 쓰고 산에서 소를 뜯기는데 내 앞에서 하얀 뱀이 요만하게 다 뛰어요. 없어졌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그 찾았으면 천만 원 버는데. 놓쳤어요. 근데 백사 벌써 말만 들었는데 뱀 주고 이렇게 백사 있더라고요. 그 중국서도 백사는 값이 싼 게 있어요. 싸구라. 한국에 독사가 100년 무거운 백사된대요. 그 뱀은 참 약이 되는 것 같아. 폐병도 건치고 문둥병도 건치고 그거 잡으면요. 진짜 봤어요. 보고 못 잡아서 알지근해. 자, 땅의 뱀도 볼 때마다 징그럽고 원수인데 하늘의 용이 이 세상 임금인데
그 따라가면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종 주변에는 영이 진을 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집에 영이 찾아와서 인간 생각에 용의 생각에 타락한 선악가 그 아브라함 실수해서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떤 놈 났어요? 마음에 떠났던 마음에 해결을 났던 아브라함 집에서 마귀가 나왔다니 마귀 종교가 나왔다니 알라신이나 알라신이 그 아브라함이가 선악가 먹었으면 그런 일 안 했겠는데 아무리 사라가 늙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부부가 머리 맞대고 여보 우리는 지금 애 못 낳는단 말이야 나이 많아서 그렇게 우리 애급에 갔다 올 때 처녀 하나 데려갔잖아 하갈이 근데 내가 결혼 줄였을 테니까 결혼하시오 내일 결혼합시다 그래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결혼시켰단 말이야 근데 임신이 되단 말이야 애급 여자가 임신이 됐어 그런데 안방에 할머니 사라를 보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늙어 빠지게 애도 못 낳는 게 큰 소땀 다치고 그 박내오나라 내가 그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주모를 여주인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가 기분 나쁘단 말이야. 몸종을 말이야. 우리 남편에게 줬더니 저기 교만해가지고 지 위치도 모르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서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로 사라가 남편 보고 당신 책임져 저 애 쫓아내버려. 쫓아내. 가정 불화가 생겼다. 그게 용의 역사입니다. 용이 그 집에 침략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잖아. 하나님 저 내 부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려 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네 부인의 말 들으래. 네 부인 말 들으래. 알았습니다. 하갈아, 가족 부대 물려라. 자, 빨리 밀숫가루 싸라. 이스마엘 같이 나가라. 하나님이 쫓아내란다. 아이고, 그런데 젊은 여자가 쫓겨났으니까 허벌판에 주막도 없고 그래서 물 다 마시고 양식 다 먹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오아시스 못 만났다. 그래서 사막에서 여자가 화가 나서 다리를 쭉 뻗치고 땡강 넣고 하나님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 눈을 밝히게 오아시스를 만났어. 그 물 마시고 그래서 자꾸 걸어가가지고 아레바로 가가지고 폐교에 교주 원조 같은 원조 마음에 또 거기서 나왔어요. 수백 년 후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교가 세 개 나왔어요. 마귀 종교가 두 개 나왔어요. 마귀 종교가 처음에는 유대교가 정통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럼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원래부터 이단한테 쫓겨나갔고 거기서 기독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지파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세례왕까지 끝났는데 모세로부터 그다음 그 전에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거기서 나와서 십자가 승리하고 세계 만방에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 에덴 동산 뱀 한 마리가 바벨론의 원조입니다. 원조. 오늘 WCC 뭐 프리메이슨, 뭐 에큐메니칼, 뭐 KNCC 다 영의 계통이에요. 예수님 계통은 성경 그대로, 족보 그대로, 마태 1장대로 수르바벨로 구약 종과 똑같이 수르바벨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 이 시대에 수르바벨 역사 학계에서 서가서 모르면 주님 못 만납니다. 초막절 안 가면 원죄를 뽑지를 못해 이 바벨론의 폐역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심판받을 교회를. 따라서 처녀 순복음아 처녀 순복음 바벨로나 처녀 KNCC 바벨로나 그렇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잘라냈다는 바벨 사상 갈대아 사상 그래서 거기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쫄랑쫄랑 순종해야 되는데 이 용이 가만간호하니까요. 또 교만해가지고 또 선지를 죽이고 하나님 거역합니다. 그 하나도 보따리 사서 다시 보내서 썩으라고 그 갈대아우로 보냈다니까 갈대아우리에 바벨론 이 유브라트 강을 건너갔다니까 다시 누가요? 시드기아 정권이
그 몇 년 있다 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응? 그 아브라함에게 야, 이 땅 다 줄 테니까 기다려. 언제 주는데요? 400년. 네? 400년 후에 준대. 그래서 이집트 내려가. 뭐 이집트에 제일 먼저 누가 팔려갔어요? 네? 요셉이지. 그래 17세 팔려갔는데 30살에 총리가 됐어. 그래 7년 있다가 풍년 들고 흉년 들 때 형제를 만나서 거기 세일에 21년 역사거든. 그 왜 요셉 팔려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제사 때문에, 제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연대를 정했다. 그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큰 대제국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건져냈다. 예수가 모세인데 말라기에 문 닫고 예수가 400년 만에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와서 문 열었다. 여러분 무슨 문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문? 예수 문으로. 예수가 나는 양의 문을 닫겠어. 요한복음 10장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 이 이방 종교는요 다 미신이지 사탄 종교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요 430년 만에 이제 나왔다는 거야. 왜 30년이야? 요셉이가 먼저 갔던 한 세대 30살에 총리 돼가지고 그 400년 플러스 30년 예수님도 30살에 십자가 죽었죠. 그 승리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주전 400년의 말라기 예언인데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30년 플러스 그 430년. 그러면은 바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11장에 노아 후손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삼형제가 홍수를 피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야 앞으로 홍수 없으니까 흩어져 맘 놓고 살아. 비가 와도 홍수는 아니야. 조금 많이 올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여러 종류 비가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만약에 비가 오다가 하늘에 무지개가 딱 서면은 비 안 온다는 신호니까 약속이다. 그런데 약속 안 믿어. 그 인간의 타락과 선악과 질이 나와서 야 우리 할아버지 노아는 방주 만들고 살았잖아. 앞으로 그런 큰 홍수가 나면은 우리도 방주는 만들 수 없으니까 탑을 쌓자마. 뭐 땅에서 하늘 꼭대기 탑만 쌓으면 올라가면 안 되겠나. 그게 이제 말이 똑같으니까. 저도 여러분 말이 같죠? 그 말, 내가 막 헬라말 한다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통합했는데 통해줬는데 하나님이 내려왔다 했어요. 하늘에서. 아, 하나님 신이야 뭐 예림다 23년 천지 충만한 신인데 내려왔다는 것은 인간의 경영과 계획이 반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내려왔다. 가만 보니까 자꾸 벽돌 만들어 탑을 쌓거든요. 이것들 왜 이런 거? 왜 탑을 쌓는 거? 보니 말이 같아. 언어가 같아. 여보세요? 예. 예. 그 핸드폰 왔잖아요 지금 맞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말이 같아. 만약에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면요. 헬로우 한번 못 알아들어. 하와요 한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말이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을 시켰어. 이 사람 저 사람 못 알아듣게. 얼굴을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자꾸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런 언어 혼잡이 바벨이에요. 언어 혼잡? 구음이 하나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을 다 만국 방언으로 흩어버려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족속이 언어가 달라요. 다르죠? 그 우리나라 한민족은 뭐 러시아 가서도 우리나라 말 쓰고 중국서도 쓰고 그래요. 다 쓰잖아요. 그 중국 사람은 서울 오면요 중국집 가면 저들끼리 중국말 하더니 샬로샬로 알아듣도 못하네. 지판나 지판나 지판다 짤려. 이게 자기들 말 쓰더라 말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갈라졌다. 언어가 혼잡됐다. 그러면 그게 바벨입니다. 그 탑을 바벨 탑이라. 그 언어가 안 맞으니까 탑 안 썼는 거야. 다 그 탑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에 큰 음대 바벨론이 나왔다. 마귀하고 손잡으면은 하나님과 원수다. 18장에 귀신에 쳐서 큰 바벨론 이 시간에 불타버린다.
그래서 새시대 가는 거예요. 이 지구가 불타야 돼요. 이 지구는 바벨라가 됐어요. 사람도 바벨론으로 살고, 종교도 바벨론 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영에게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58년 3월 18일부터 하나의 시험을 치려고 테스트 마귀를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갔지만 영이 들어가서 온 피로상 교회 가서 협상하자고. 그래도 이 어둠인데, 그래도 오늘 사람들은요 정반대로 가요. 여러분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사야 5장에 성밀히 하바들이 뭐냐, 질이 변해서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쓴 걸 보고 달다 하고 빛을 어둡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반대로 갑니다. 그 지금은 54년 동안 세상 영적 밤중이에요. 그 예언의 등불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가 예언인데 때를 따라서 예언의 법으로 만나자는 거죠. 그 예언서가 등불이에요. 그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 그랬죠. 내가 은혜 사도의 대표인데 내가 다가 아니야. 앞으로 예언의 등불을 확실히 들어야 된다. 왜? 어둠이 올 때는. 어둠이 올 때는 등불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도적같이 오실 때는 이 바벨론 잡으러 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도적같이 오십니다. 19절에 보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요. 세 갈래로. 세에서는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100근짜리 우박이 떨져요. 우박이 100근짜리. 아, 우박이 계란만 떨져도 머리 깨지겠는데 100근짜리 떨어지면 가루가 돼버리죠. 그게 아마겟돈 때 악을 싹체할 때 악을 따라간 사람은 다 불태워버리고 아주 과로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그랬잖아요. 시체를 치우는 기간이, 송장 치는 기간이 7달. 그 세시대는 송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기정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13장에 봅시다. 13장에 바벨론이 망하면은 세시대입니다. 자, 13장이 제목이 바벨론 멸망이거든요. 그 바벨론 멸망인데 누가 바벨론을 없애버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메데파사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 70년 만에 없앤다 했어요. 1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바벨론의 할아버지가 뱀이란 말, 용이란 말이죠. 그 666입니다. 바벨론이 컴퓨터가 아니에요. 베리칩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마귀 국가요. 오늘 소련이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를 만들어 쓰지만은 소련이라는 국가 자체는, 러시아는 용의 아들이요. 용이 건세졌어. 42달 동안 후산이 옵니다. 너희는 자산이의 기호를 세우고, 이 자산은요 바벨론 산이에요. 붉은 산이에요.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리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종교한 자의 문에 수르바빌 문 구의사 제단으로 들어오라. 이게 중앙제단으로. 오늘 영적으로 세계 교회는 흑암에 빠져서 영적 바벨이 됐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666 KNCC가 전부 영적으로 이 예언서 모르고 세속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죠.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용사가 14만 4천 명. 고레스 군대인데, 나의 노를 풀게 하인, 하나님 화가 났다, 그죠? 하나님 마음을 시용하는 말이, 스가랴 6장에 무슨 말이요? 백마지. 어디 가서? 북쪽에 따라가. 건물을 따라서. 거기서 시원하게 들여. 5개월 끝에, 예? 그러면, 고레스 군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7절에 답을 했어요. 바벨론을 때려부수는 고레스는 이사야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초월했어요. 이 땅에 살지만은 말씀 따라가지 돈 따라가지 않아.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왕 다리오 파사왕 고레스죠? 아, 다니엘 5장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루신. 왕이 술 먹고 취했는데 손가락이 나서 글자 썼죠?
그 글자는 아무도 못 읽어. 다니엘이 읽었어요. 그날 밤에 죽었어. 그 70년 되는 해요. 하룻밤에. 그래서 메대 사람이 나온다고 이름 써놨죠. 그럼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메대 파사가 한 200년 이세 나온다고요. 그 예언은 미리 하는 게 예언이지. 미리 예언자니까. 그 메대 파사가 누구냐 오늘? 13만 4천 명.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13만 4천 되려면요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께 잘 써야 돼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붙였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입맞은 종이 돼요. 이 땅의 물질이 누구 거라고 했어요? 은가금이 누구 거라고 학교에서 2장 8절 했는데? 믿어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따라가야 순금이지. 한 80% 따라가면요. 조금 뭐 섞여서 20%가. 그 뽑아내야 된다니까. 그 바벨론이 망하면 회복이 되는데 14장 이제 이 본론적인 예언입니다. 14장은 회복입니다. 누구 회복이냐? 에덴 회복이에요. 야곱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70년 마치면은 무조건 회복입니다.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했잖아요. 그 은혜로 택했는데 또 택해.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 이긴다 했죠. 여러분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가 불렀어요? 체임 있어요? 체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어서 이렇게 들려요? 성경 읽으면 귀에 들리잖아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고토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에덴 동산인데 바벨론에 70년 살고 오면 수르바벨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합니다. 그 아담이 받았던 에덴 동산 무너졌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친구 삼아서 에덴 동산 복을 모리아산 옮겼다. 그 모리아산이 축복의 산입니다. 예수님 어느 산에서 십자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느 산에서? 모리아산에서. 거기 시온산,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그러면 야곱이 돌아와서 새 시대 가려면은 영적 바벨론이 우리 산 이 시대 7개 머리인데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야곱을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70년 만에. 지금 여러분 슬픔 있죠? 슬프다 아리엘이요? 기쁘다 아리엘이요? 어? 몸도 아프고 마귀도 와서 입을 벌리고 앉았고 잡아먹으려고.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자, 70년 되면 스룹바벨 시대죠. 근데 스룹바벨 단체를 훈련을 시켜야 돼. 세일에 동안. 그래서 법적으로는 75년도에 은빛 십자가 세우고 용이 무너졌는데 우리 군대 수가 안 차서 기다리래요. 그 빨리 전도해야 돼. 우리 시대 끝날 것이니까. 조거시 게 아니라 전도하라니까. 슬픔과 고역에서 놓아준다 했어요. 군인은 훈련 받아야 되죠. 예? 그 사병의 훈련하고 장교 훈련이 다르죠. 사관학교 4년 훈련 받아요. 거기서 점수 빠지면 모자라면 하사관으로 떨어진다는 게 유급이 된다는 게 쫓겨난다는 게. 그 우리 교회는 왕권 만드는 교회인데 교관이 누구냐? 마귀요. 마귀가 와서 찔러. 네가 이래도 가느냐? 이렇게 힘들어도 가느냐? 갑니다 하면요. 더 큰 마귀와 그 대장마귀, 붉은용, 쫄병마귀, 군대마귀, 마귀도 종류가 많아요. 응?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진을 쳤어요. 도망 못 가게. 하나님 대를 쌓아놓고 괴롭혀. 필경대로 괴롭힌다. 아무리 망신당하고 괴롭혀 넘어져도 7.8기야. 그렇게 이사에서도 읽고 따라가면 돼. 지금은 기쁠 때요? 슬플 때요? 슬플 때요. 치름 받을 때요. 악마 덕세요. 어떻게 그럽다.
그 가니까 마귀를 발로 차버리지, 몽둘 패버리지, 그 마귀를 가만두냐 해. 네가 한번 해봐라. 아담도 넘어졌는데, 다 넘어졌는데, 주님이 건세를 줘야 되지. 그 건세를 왔는데 건세 못하느냐고. 그분이 기다려갔는데 자꾸. 아수로 올 때까지 기다리래. 우리 꼼짝 못해. 주님 하는 데 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서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럼 마음대로 해봐. 더 높으면은. 그럼 낮아요? 그 낮으면 꼭 복종해야 되지. 복종.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지. 그분이 이사야에게, 야, 야고바, 돌아가자. 근데, 너희 원수 바벨론을 내가 박살낼 테니까 70년 만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사제 보세요.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바벨론 왕이 푸틴이에요, 지금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언제? 초막절날 가요. 그래서 공산당 군대가 한국 들어오면은 하룻밤에 히스기야 14년 같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 2사 37장까지 하룻밤에 송장돼. 그런데 이 바벨론이 누구냐 하면 12절에 너 아침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게 스탈린 정권이에요. 나팔 4개로 계시록 8장. 그런데 아침에도 계명성이 뭐 누수편이 무슨 뭐 천사 타락이니 허설한단 말이야. 사도들은요 성경 본문도 모르면서. 예? 그래 거기다 따라간 사람이 세대주의자들이죠. 예. 이게 스탈린 정권이 12절부터죠 27절까지 스탈린 정권이에요. 그 무덤을 쫓겨났어요. 천사가 몸이 있어요? 천사가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영이요. 육이 없어요. 천사도 타락하면 무저갱에 흑암에 가둬둔데 심판대까지 베드로 후서 2장에 유다서요 말씀했어요.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들 걸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 때 들의 강경 뱀을 네가 마귀 데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용을 잡으니 역병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스탈린이 무너지고 그 후계자가 홀초포가 나왔어요. 58년 3월달에 그 스탈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다귀를 하장시켰어요. 왜? 세계 사람에게 위장하기 위해서. 나는 스탈린 아닙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나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성이고 이름이요. 블라디미르야. 블라디라는 것은요. 지배한단 말이고. 미르는 평화야. 평화를 지배하는 사람이 푸틴이란 말이에요. 푸틴이란 말은요, 용, 마귀란 뜻입니다. 이런 뜻이. 그 푸틴은 온전히 육자벽으로 쌓여졌어요. 사상도, 정치도, 인격도. 예? 그 푸틴 좋아해 나빠요. 푸틴 마귀 대장이요. 땅에서 정권으로 7머리 10뿔이요. 푸틴의 이름이 블라디미르인데, 평화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푸틴의 사명이, 이름 뜻이, 베드로는 무슨 뜻이요? 네? 꿀 먹었어요? 꿀안 먹었어? 베드로 무슨 뜻이요? 반석. 스룹바벨은 무슨 뜻이요? 스룹바벨 제대로 서 뜻도 모르고 앉아서? 혼잡을 무리친다. 그럼 마일살로 하사와스는 뭐예요? 푸틴이 속해 온다. 푸틴이 확 싸우러 온다. 노랗게 속하다. 다 이름 뜻이 있어요. 여러분 뜻은, 이름은 뭔 뜻이에요? 충자는 무슨 뜻이야? 춘자. 봄의 아들이야? 춘자가? 봄 춘자야? 이름 좋다. 춘자다. 뭐, 춘자가 뭐, 엄청 많아. 전화번호 보니까 200명도 넘어. 이춘자, 박춘자, 김춘자. 근데 그건 세상 이름이지, 하나님 이름 아니잖아요. 그 성경 이름은요, 아브라함은 열국 아비다. 아브라함은 우리 할아버지는 열국의 아비다. 그 사라는 뭐요? 원래 사랜데 사라는 열국의 엄마다. 응? 그 아버지 엄마가 사는데 뭐 걱정 있어요? 아들 안 되면 죽겠지. 언제는 죽겠지. 근데 왜 저거 하가를 처해서 아들 낳게 가정 불화 생기게. 그 인간이 맞는 정말 실수다 말이야. 여러분 실수 있죠? 실수 없으면 신이지. 실수 많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끌고 가 고장 났는데. 다림질로 묶어서 끌어가면 다 끌려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큰 구원을 베푸는 영육이 구원인데 에덴 회복인데 스탈린의 사건이 바벨론의 수르바벨 아니 스탈린이 할 일이 14장 12절에서 27절까지고 그 다음에 훌초프는 28절부터 끝절까지요. 북방에서 연기가 나와. 예? 연기가 나와. 이 평화공정 거짓말 연기요. 그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어. 시온을 왜 세우느냐? 알곡물 재발령. 그게 바벨론에 대한 것은 성경 50%가 내가 용을 이렇게 쓰고 버리겠다. 애급,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을 쓰고는 이렇게 버린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요한아, 일곱 물이 알려줄게. 다섯 개는 지나갔지? 하나 있지, 로마는. 앞으로 하나가 와. 근데 전에 있었던 네로 같은 그림이 또 와. 그래, 네로와 푸틴하고 에피파네스 똑같은 작은 뿔이요. 헬라의 작은 뿔, 에피파네스. 로마의 작은 뿔, 네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 21세기에 러시아는 작은 뿔인데 세계를 다 잡아먹는 미혹의 정권이 거짓 평화 소련의 정권이라면 러시아 정권. 그 본문 가봅시다. 자, 처녀 딸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이요. 마귀가 떠나서요. 바벨론이 돼서요. 근데 결혼도 못했는데 처녀인데 바벨론 돼서. 그 예수님 결혼 안 하겠대. 예수님은 시온인데 처녀가 마귀한테 갔는데 하겠어요? 내려 티끌 앉아. 너 심판해야 되겠어. 그 지금 이 이사야서는 심판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심판시대에 이 말씀 읽어드리면 용서하겠대요. 예언을 읽어드리면 살려주겠대. 이렇게 쉬워 구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읽는 건 집에 읽죠? 안 읽어요? 근데 안택하면 못 읽어요. 밥은 먹어도 성경은 안 읽어. 성경 앞에 놔두고 안 읽고 그냥 잠자. 읽을 마음이 없어. 왜? 주인이 마귀야. 성신이 와야 성경을 보고 싶고 잠도 안 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성경 보는 사람이 이거 복받은 겁니다. 성경이 복덕이 복덕. 복덕방이 복덕방. 응? 알아요? 복덕집 책 많이 봐요? 집에서? 그 제가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데 잘 됐네. 잡았냐면 잠도 안 오고 책 많이 보게 생겼네. 예? 많이 보세요. 그 잠 안 오는 것 하면 은사세요. 밥만 먹고 잠자면 지금 식충이지만은 밥 먹고 잠도 안, 잠이 안 오니까 성경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 특별한 은혜 좋네, 그래요.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다. 이 땅이 보호자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보호자가 없어요. 그게 바벨론 따라가면 안 되고, 시온에 가야 돼. 시온은 지금 슬퍼요. 땅에 발 붙일 곳이 없어. 너무, 사탄의 공격을 마해요. 땅에 앉으라. 그렇게 바벨로나 너 심판한다. 땅에 앉으라. 70년 됐다. 이제 수르바벨 시대래요. 수르바벨 시대.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부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뭐 예쁜 거 자랑하겠어요? 뭐 예뻐? 코가 예뻐? 눈이 예뻐? 얼굴이 예뻐? 뭐가 예뻐? 예쁜 건 바벨론이요. 못생겨 좋습니다. 못생겨야. 그래서 바벨론은 사치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박사를 자랑하잖아. 그 바벨론은 불타는 게 바벨이요. 어느 혼잡이 하나님하고는 원수야. 대제국 큰 바벨론. 2절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맷돌에 콩 갈아 두 번 먹죠. 그럼 콩이 바삭 벗어져 가루가 되어버려. 하나님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서 핵가루. 사람이 좀 뭐 불타면요. 화장하면은 송장이 그냥 나와요. 제포딸에 나와. 제포딸에. 이 지구를 하나님 화장하겠대. 그래서 이사 34년간 그렇죠? 공기 불될 때. 공기 불대. 가시나무가 타듯이 인간들에게 탄다는 거죠.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바벨론 끝났다. 바벨 교회, 바벨 정권 끝났다. 666 끝났다.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이 보호자가 갚을 보자입니다. 수는 원수 숫자입니다. 원수를 갚아. 예? 원수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원수 아니죠? 예수님 아내요? 친구요? 뭐 대답을 안 하시오? 예수님하고 원수요? 그럼 죽었다 이제. 예수님과 부부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목자가 돼야 되지 양이 돼야 되지 예수님과 관계가 대적이 되면요 끝장난 거예요. 그 일곱 머리는 예수 대적이란 말이에요.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순하고 마음이 좋아도요 타작마다겐요 열받습니다. 막 죽적이 막 다 대나무 빗자루 쓸어붙이고 뭐 걸음통에도 불질러 버리지 아무리 사랑이 많은 농부라도 죽적이는 눈뜨고 못 본대. 하나님도 사랑 자체지만은 죽적이 교회는 다 불태우게 그 아마겟돈이 정해. 이건 죽적이 아니죠? 알곡이죠? 알곡 되려고 왔죠? 알곡 되는 간단해요. 다 받아먹으면 알곡 돼. 양계장 가봤어요? 양계장에? 그알 놓는 닭이 뭐 합니까? 만날 잡니까? 닭은 잠도 안 자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이 참 너무 나빠. 이 닭을 못 사게 밤낮에 전기불켜놓고 빨리 먹고 알려고 살 그래. 하루에 알을 두 개나요. 그게 닭 1년 살 것이요. 5개월밖에 못 살아. 그게 폐계 닭이요. 사람들이 뭐를 써요? 난 12시, 밤 12시 하나요? 닭은 24시간 낮이야. 밤낮 전기 써놔줘. 그 닭은 이렇게 밤을 몰라, 닭은. 계속 먹고 알만 넣는 거요. 그게 다 기계가요. 낡아가지고 그 빨리 죽어. 빨리 폐계되거나 봐요. 그 폐계닭을 한 마리 3,000원이요. 요 앞에 가면 폐계닭 쌀맛 팔아요. 행기역까지 그걸 한번 삼아봤는데 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질기고 말이죠. 고기 맛이 없어요. 왜? 양불이 다 계단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닭고기 아니고 나무 껍데기 같아.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닭이 왜 자꾸 먹느냐 이게요. 응? 목적은 알 놓을 목적으로. 그래서 양계닭이 비싸요. 병아리가 비싸다니까요. 그 쑥닭은요, 그냥 버려요. 그만 합니까, 쑥닭? 키워서 고기는 먹지. 병아리 값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암놈인지 쑥놈인지 알 수 있느냐? 그 감별사가 있어요, 감별사가. 내가 봤거든요. 병아리가 딱 계란 나오잖아요. 꽁지를 탁 들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당겨요. 이건 암놈이라. 이건 쑥놈이라. 90%가 맞죠, 90%. 100마리 중에 90마리는 맞춰. 10마리에서도 못 맞춰. 그래서 거기서 팔려나가. 그 양계 업자들이 병아리를 사와다가 병아리 먹는 음식이 양식이 있어. 유치용. 병아리 먹는 모이가 있고 또 알 놓는 산란개가 먹는 모이가 있고 두 가지요. 우리 예수님 신부들도 알 낳는다는 것은요. 전도해서 많이 인치는 역사인데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은 병아리 키우는 유치용이라. 근데 우리 세일교의 양식은 아주 영양가가 많은 산란용이라. 이걸 먹어야 말 전도하고 이제 알을 많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알 많이 놓으면은 일한다고 갚아주는데. 예? 아, 닭은 알 놓지 우리 알 못 놓는 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 낳아야 되지. 그 하나님이 바벨 사상만 들어가면요. 잘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타협. 아담 해아가 뱀하고 쏙닥쏙닥 타협했다고 죽었다고요. 모두가 모세 때 60만 대중이 애급 귀신하고 쏙닥쏙닥 야 너 만나면 먹고 못 살아. 수박 참외 먹고 고기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이 선악과실이 내 마음 욕심이 나온단 말이야. 정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60만 대중이 다 갔다고요. 두 명만 남았어. 그 두 명은 어떻게 남았느냐.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예? 모세도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온유한 종으로 택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우리 역사인데 여러 힘수고 해서 여러 명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여정된 사람을 때가 돼서 불러왔다 그 말이요. 그 불러왔다면 양식도 먹어줘야 되고 또 폐역도 고쳐줘야 되고 또 우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불러요. 같이 해요.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난 처음부터 칼빈 오데거리를 믿고 또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정문을 잘못하면 태만죄 빠집니다. 어떠면 그래요. 예정해서, 아이, 그럼 먹고 잠만 자면 돼. 예정해서만 데리고 갈 텐데 뭐, 그건 태만죄입니다. 그건 마귀 억지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선택한 사람은요, 열심도, 부지런함도, 또 일할 생각도 그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마음 움직입니다. 오늘 저녁에 억지로 왔어요? 오고 싶었어요? 졸로 왔어요? 오고 싶었죠? 아,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어요? 오고 싶었어요? 오기 싫은 사람 집에 앉아서 안 온다니까. 그 불택자요. 택한 사람은 달라. 움직여 마음이. 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물건이요. 선악관문 무게 돼가지고 불안전해가지고 실수가 많고 마귀한테 잘 쏟고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이 없다면요. 예수님 성신 할 일이 없어요. 그날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 정도로 만들었을까? 좀 확실하게 만들면은 배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만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많은데 엄청 많이 줄라 하는데 이게 받을 그릇이 돼. 줄라 하면 뭐 부족해 주지 뭐 다 있는데 뭘 줍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데 아버지 돈 줄라 해도 아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뭐 부도 나가지고 막 거지되면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담 집에 부도 났다니까요. 완전 망가졌어.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채워줘. 생명도 주고 구원도 주고 말씀도 주고 변화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같이 불러요.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화와 승리죠. 하나님이 사랑 자체지요. 우리한테 뭐 주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니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그렇게 하려고. 사랑 줘서 예수같이 같이 살고 부부간에 우리가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인데 그 사랑을 줘야 돼요. 세상의 부부 사랑은요. 그 10원짜리 사랑입니다. 안 맞으면 딱 돌아놓으면 남입니다. 그래서 이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도요. 이혼이 미국 따라가. 너무 이혼을 많이 합니다. 못 사게 돼. 당연하죠. 못 삽니다.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이혼을 안 해요. 한번 예정하면요. 아무리 못생기고 제주도 고멜 차도 왔잖아요. 도망간 거.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도망가면 두드리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정론에서 택한 사람은 성령이 와서 만져줘. 만져. 안마해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일평생 해요. 일평생 다듬고 채워주고 깎아내고 야단치고 두드리패고 마귀가 와서 전쟁해서 난리가 나고 하도 복잡한 집은요 왕권 나온 집입니다. 따라해요. 복잡한 집은 크게 복잡한 집은 뭐가 나와? 해상수고. 용이 막 깨물어. 붉은 용 입을 벌려. 그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아! 하니까요. 13만 4천이 툭 튀어나와버려서. 그 산으로 갔다. 막 그게 계속 11장이 12장 연결된 거든. 택민보호. 택민이 뭐 그냥, 첫대교회가 택민이에요. 그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 지금 우리 사는 땅이 바벨론 땅인데 재밌어요? 여기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짜증스러워요? 못 살겠어요? 빨리 불탔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급해 지금. 그 우리도 급해야 돼. 빨리 예언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수하되 사람 아끼자니
절대로 성전 방마당 죽자기는 쓸모가 없어. 예? 여러분도 불순종할 쓸모 없죠. 공산당 쓸모 없죠. 쓸모 없어요. 공산당은 죽자기 잡아가는 막대기고, 그럼 공산당 사명 끝나면 아마게도 불타고, 푸틴은 산채를 불못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야 돼. 살기 싫어도. 예? 살고 싶어요? 죄가 없는 땅에 우리 고쳐지면, 우리가 신창조 받으면, 예수가 똑같은 사람 되면, 영생, 생명 자체인데, 생명은 사망이 없단 말이죠. 즐겁게 사는 거죠. 지금은 삶이 고달퍼. 원죄 때문에. 그 원죄를 뽑아내면요, 새 사람이 돼. 완전히 변화쳐야 돼. 4절에,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갈로 해놨죠? 절대로 야곱을 구속했다는. 예정, 미정문 아닙니다. 힘쓰면 가고, 힘 못 쓰면 못 가고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여정인데, 상급은 여정이 아닙니다. 상급은 일한대로 줍니다. 예? 일만 해주면 월급만 해주고, 안 하면 안 줍니다. 근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돈 주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영원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에, 근데 계시록에 지켜라, 이기라는 것은요, 상급 문제입니다. 상급, 면류관 문제입니다. 서문학교에 가면 그러세요. 한란과 궁핍 많지요? 그래, 죽도록 말하게 충성하라. 뭐 준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것 많지. 그 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면류관 한 번 만들면 영원히 쓸 건데, 아주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몇 곳마다 같이 만들다가 또 뜯어먹고 시끄러워 안 되거든. 제대로 만들려면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깨부리지 말고, 예? 핑계하지 말고, 남 보지 말고, 남의 잘못 보지 말고, 내 잘못 보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성령이 하시는 몫이요. 우리는 죄만 지었는데, 예수가 찾아왔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이만이 아니고, 예? 이만 아니에요. 이만은 마귀요. 예수만 인자지, 그 외엔 다 사탄이요. 예수 외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약속했지요. 그 올라가고 며칠 만에 줬어요. 10일 만에. 거기 베드로 단체가 성령 받고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야. 열두 사도야.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성신 받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은사하고 이 교회 예수의 빛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그 끝났어요. 지금 뭐냐, 계시록 시대. 사도 시대가 아니고 선지 시대예요. 근데 미국에서 새로 신사도 운동한다고 한국에 왔어요, 그랬어요. 그저, 큰 믿음 교회 변승호 목사가 거 가면 병 고치고 막 역사 난다는 거예요. 그럼 병 고치면 잘 됐네. 푸틴이나 잡아가는데 건강한 거 잡아가 이거 지키려고. 때들 몰라. 지금 병 고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할 때냐? 건세 받고 북진할 때요.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종말 모르면요. 다 끌려간다니까요. 그 신사도 운동이요. 마귀단체입니다. 이미 신사도 운동은 말이 틀렸습니다. 사도는 사도지면서 신사도야 또. 응? 복음은 복음이지 뭐 순복음이야! 이게 틀린 거야. 순복음 틀려서. 순자 빼야 돼. 복음은 예수지, 뭐, 예수가 참 예수 있고, 대방동 역 앞으면요, 대방동 역에서 맞으면 참 예수가 있어. 참 예수. 미친놈들, 어딘 가짜 예수야? 예수가 한 분이지, 뭐, 참이 있고, 가짜가 있어.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 이름도, 예수가 참 예수를 계속 성경에? 예수면 예수지. 참자를 왜 붙여? 왜 우월성 가지려 이렇게? 복음은 복음이지, 왜 순복음 붙여? 우리도 그러면, 순세일 거야, 할까? 순수로 빠벨해? 그러면 안 돼요. 수로 빠벨, 수로 빠벨이지. 뭐 순이 있어, 순이 있어. 참수로 빠벨해, 그만. 그거 안 된다고요. 성경님들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라. 5절, 달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70년 끝났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내 잘났다가, 우리 교단의 최고라. 이거 바벨 사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이제 사도시대 끝났어요. 천국복음이 사도시대입니다. 따라요. 천국복음은 사도의 사명이요. 다시 예언은 선지 사명이라. 선지는 심판이요, 지금요. 초막절이요. 사도는 유월절이요. 영혼권이요. 우리는 육체권이요. 그런데 지금 신사도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왜 뒤로가 앞으로 가야 되지? 찬송을 잘 불러. 앞으로,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가니까 또, 실제는 또, 뒤로, 뒤로, 그래,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지.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게 이제 심판합니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목을 드리라 하고 요즘 세상 부자들요 영원히 부자들렸고 삼성이나 뭐 현대나 전부 돈 벌어가지고 아들 손자에게 내려주는 거요. 회장의 아들이 사장이고 사장 아들이 가장의 부장 다 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근데 사람이 건물 10년이라 아무리 건세가 커도 10년 넘질 못해. 우리 왕국시대 때도 한말에 이시조선이 있었잖아요. 다 왕이 오래 살아보게도 평균 47살 다 죽고 47살이야. 요즘은 47살 아주 장가당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왕이 평균 나이가 40살밖에 못 살아. 한 100년 전에만 해도. 또 요즘은 뭐 90살 뭐 100살 다 사잖아요. 여러분 몇 살 살아? 영생하지 뭘 살아. 죽음이 없잖아. 영생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은 엉터리로 내가 주모지. 내가 주인이지. 조만하게. 예수가 주인이지. 교회가 주인이지. 왜 바벨이 주인이야?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종말이 뭐요? 종말이 뭐 끝나는 날이요. 종말을 생각해야 돼. 그 저기 신사도 미혹 WCC 미혹 읽어봤어요? 그 신사도 행동이 뭐냐? 방어를 하는데요. 꼭꼭꼭꼭 이런 방언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귀 방언이에요. 그 우리 전에 그 저 강 목사라는 사람이 대방동에서 와요. 새벽에 서울역에 사면서 새벽 기도 와요. 4시에 그 기도 마치고 안 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가서 들어볼게요. 따따따따따따하게 이 귀신이 왔구나. 그래 그 사람 신천지 갔어. 신천지 지금. 아 신천지 아니고 김풍일 저 새벽 등대교회 그거 갔어. 그거 가서 목회하고 앉았어. 저 연천에 가가지고 그 귀신 들은 사람은 귀신 따라다녀요. 그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그런 방언하는 거. 짐승 소리 내는 고양이한테 야옹야옹야옹 그런 방언. 그 말입니다. 지금 방언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세일 교단에도 60년대는 방언만 했어요. 목사님도 공부하다가 성경 좀 어려운 나면요. 이 목봉이 방언해봐. 그 방언하거든. 그러면 방언 해석이 나와. 목사님 입에서. 그 성경 해석 나와. 응? 그 나보고도 방언하랬게. 그 방언했지. 그것도 해석이 나와. 그럼 이 갑자기 이 최대강이는 슬프다 아리엘인데 슬프다케. 내 방언하니까 슬프다케. 그 성령도 내 뜻을 아는가 봐. 너는 많이 슬픔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전부 슬픈 아리엘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거든요. 그 성령이 무슨 고양이야? 왜 아웅아웅 하고 자서? 그게 마귀가 그렇게 이용한다고 말이죠. 지금 사도들 방언할 때가 아니고 고전 12장 아니고 근세시대라니 근세시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가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은사요? 사랑이요? 사랑이잖아. 갈 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마귀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서울에 많이 한다는 게 지금요. 병원 치고 방언하고요. 그게 대단한 줄 알아. 아이고 사탄 역사야. 때도 몰라. 자 율법은 누구부터 누구까지요?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 은혜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오순절부터 딱 끝까지 왔다 이게. 벌써 은혜 끝난 지가 120 됐는데 지금 나팔 다섯 개 불었다네 지금요. 이 나팔 모르면요 다 마귀단체예요. 알았어요? 나팔 자체가 마귀단체라니까요. 그게 마귀를 모르니까 속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마귀 국가에서 소련에서도요, 종교활동하니 이렇게 막 합니다. 따부시시 합니다. 스탄이가 따부시시 맞는 거요. 예? 대단한 겁니다. 미혹이 커요. 낙가망치 들고, 세계 통일하려고, 하나님의 몽드를 쓰는 거예요. 그 러시아 땅 교회에다 심판받았어요. 왜? 부패되기 때문에. 그 이번에 거짓말로 온 세계를 또 심판해. 평화공전이. 그것도 끌려가면 전부 또 아마겟돈에다 갇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수르바벨이에요. 그 안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사서 읽고 들으라 해. 읽고 들어. 읽어줄 때 어떻게 하면 들어요? 와야 듣지. 읽어줄 때. 못 오면 컴퓨터 사놓고 집에서 들어야 되지. 응? 나는 읽고 이러면 듣잖아. 그건 성령 와서 지켜야 돼. 우리는 지키도 못해. 읽는도 잘 못 읽어. 떠떠떠떠 잘 못 읽어. 더듬더듬하고. 그래서 우리 사정을 성신이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에서 재창조.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든 거는 잘못 만들었어. 못 속에 생겼어. 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를 다시 중생시키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이 거듭났다. 그다음 성령이 와서 길러준다. 그 다음에 철장가서로 두드려 건져서 본질을. 그러면 하늘로 갈 수 있다. 따라합시다. 인공위성도 하늘로 가는데 야곱이가 성신 받으면 왜 못 가? 아, 평양에서 미사일 쐈는데요. 그 3등분이거든? 그리고 끝부분이 저기 우리 전라도 옆에 바다에서 떨어지고 건져냈어요. 3톤이 무거워요. 그 해군이 건져냈어요. 그래 이제 제2 함대 가서 조사해.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가? 북한의 기술도 보통이 넘어요. 조사해. 그럼 그거는 깨슬려, 그래, 깨슬을. 깨슬려가지고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여러분, 깨슬려면 되겠어요, 여러분? 몸에 깨슬려면 되겠어요? 성신이 깨쓰지. 성신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보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내가 최고란 건 좀 바벨이니까요.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지령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바, 너는 지령이야, 지금. 지령이가 돼야 타작이 되는데, 지령이도 못했잖아요. 누가 야단치면 화만 나고, 신경질만 하고, 속이 상하고, 응? 그렇죠? 그렇게 훈련도 받아야 돼. 종말을 하지, 종말을. 종말 복음이 뭐냐? 이후에 마땅히 될 다시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사치가 뭐요? 나 좀 봐요. 사치가 뭐요? 이게 사치잖아. 나는 할 수 없이 이제 머리 빗고 나오지만은, 낮에는 머리 안 뺐습니다. 그래도 사람 만나면 또 머리 뺐어야 되지. 미친놈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감춰. 그래서 분 바르고, 미장원 갔다 오고, 또 향수 뿌리고, 냄새 날까봐. 그게 사치라요. 사치는, 깨끗한 게 아니고, 분수에 넘치는 게 사치입니다. 막 2,000마리 코, 바바리 코 들이버렸다. 뭐, 목도리가 막 100만원짜리다, 말이. 의자가 막 1,000만원짜리다. 그 사치입니다. 그러지 말고, 검소하게, 적은 돈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주님도, 집 한 칸도 없이 살아가요. 검소하게. 방 한 칸도 없다 했어요. 그런 본을 받아야 돼. 지금 현재 사는데 만족해요? 만족해? 집 없죠? 남은 집 만족하지? 그 예수가 집인데, 뭐, 예수 집이 좋지. 8절은요, 자녀까지 주고, 바벨에 속한 자녀까지 씨를 다 말려버려. 그러면 잡초 씨를 받아서 심는 사람 봤어요? 잡초 씨? 비름 씨, 반행의 씨, 잡초. 잡초는 다 불태워버리잖아. 근데 잡초는요, 집안하면 바람이 날아가서 어떻게 잘 번성하는지 몰라요. 곡식은 그 사람이 갖고 와야 되는데, 잡초는요, 지 마음대로 막, 벌초시로 크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 마귀는 지 마음대로 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벨로 씨를 다 죽여버리겠대.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애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나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오늘 교회가 변질돼서 하나님의 세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선약 다 된 줄 알고 고집을 부려 협상하고 자유석공조합 프리메이션 하고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대표자가 누구냐면 가른주다가 자살을 했고요. 그 마누라가 가부됐어요. 그 애들이 피를 먹었어. 10편, 9편에 있어요. 자녀까지 다 없애버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말세종 가는 길은요. 본문이 본문. 본문도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10편 119편 67절에 다윗은 70년 살면서 고난 풀무 속에 살았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전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혀.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10편 102편 보면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내가 지붕에 참새입니다. 내가 강야에 당하새입니다. 내가 항무지의 부흥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지붕 밑에서 참새가 살았는데 지붕에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좀 새발에 피지만 새발이 시리겠어. 지붕에 앉았는데 새가 참새가. 다윗의 고백이 그래. 부상하지요. 전부 사울 편이야. 다윗 편은 예수 편이거든. 그 예수 편이 적다 이게요. 여러분도 재림 예수 편이요? 그럼 수르바벨 단체가 돼야 돼. 왜? 그분이 도장을 몇 개 끄덕 수르바벨에 있게. 예? 우리 재단은 무슨 재단이요? 하나님 인을 가진 재단이요. 다림줄, 머리띠를 가진 재단. 근데 감춰놔서 정통에다가. 그걸 감춰놓는 게 종인, 하나님 언제까지인데 나가야 되겠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좀 기다려. 언제가 기다려? 네 생전에 이룰 게 걱정 마라. 그 스바나 3장 8절 봐. 뭐요? 무슨 말이요? 스바나 3장 8절. 뭐? 벌할 때까지. 기다려. 부티 올 때가 기다려, 부티. 부티가 와야 일이 난다, 이게요. 11 한란에서. 그 내년은 2013년도 아니요. 그 내년 7월 달에 전쟁 나면은, 그 다음에 5개월에 8월부터 들어가면은, 그 다음 2014년도 정월 달에 하늘로 가네. 예? 별로 시리가 만난 것 같아. 에이, 그 만날 말만 하지, 그 믿어야 돼요. 그 믿어줘야 돼요. 그럼 1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1년에 죽겠어? 생명을 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간표대로 하는 때문에. 사실 예수만의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성도의 죽음을 보게 되겠어, 10편에. 성도가 주는 건 잠깐 잠자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잠을 좀 오래 자야, 그렇지. 아담은 지금 6,000년 잠잔다고요. 아담은 무슨 잠을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아담도 8,000년 되면 일어나요. 8,000년에. 8,000년에 아담이 일어나서 무궁무진해 갑니다. 그 아담이 잠을 제일 많이 자네. 예, 자녀가 왜 죽습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녀 멸망, 자녀 구원이 둘로 쫙 갈라져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야! 강구해. 이 성은 하나님께 바친 성이니까 절대로 개인적으로 손대지 마. 물건에 대해서 뭐 보석이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여리고성에 있는 거 이스라엘에 치고 들어가면 다 공짜거든요. 근데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옷이 없다. 돈이 없다면은 집에 빈집인데 돈 있으면 슬그머니 집어넣을 차나. 그렇죠? 주인이 없는데 다 죽었는데 금도 집어넣고 옷이 추우니까 자기 벗어던지고 외투 좋은 거 신할산 좋은 거 하면 딱 입고 그건 공짜잖아요. 그런데 아가리나 사람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했는데 그 아가리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마누랑 아이들 전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주겠다고요. 그게 우리 시범이라고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죄 없는 자녀도 죽어. 잘하면 네 자녀를 구원한대. 책임졌어요. 노아 때 방주 안에는 분명히 노아 식구밖에 없었어요. 자녀까지. 세 아들, 며느리, 여섯 명이 살았다고요. 에스겔 37장 25절에 다윗이가 왕이 되면은 네 자자 손손이 복을 받고 사는데 자자 손손이. 여러분 자식 있죠? 없으면 데려와. 양자 삼어. 셋인데 데려가, 자식 없으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이네도 말 안 듣죠, 지금. 그 정상이요, 말 안 듣는 것이.
지금 말 잘 들으면요, 별 재미없어요. 말썽 꾸러기가 돼가지고, 어? 마귀 편에서 막 부모를 대적해, 미가서 7장같이.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해. 유리사 맞아? 며느리 있어요? 몇이야? 하나? 그거 대적해요? 쫓아내버려. 아니야. 미가서 7장에 며느리가 대적하게 되니까, 내 집 며느리 오거든. 이래 안고, 며느라, 너 지 참 성경을 잘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며느리가 시험을 대적하더니, 네가 나를 대적하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겉으로는 어머니 캐도 속에는 어머니 위하지. 그 어머니 어떻게 잘 알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 성경이 있다. 거기 성경이 있다. 이야. 감사하죠? 참 안성맞춤이야. 어떻게 지대로 딱 들어맞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고요. 그 우리 교회는 전부 대표만요. 전부 가정의 대표만다 지금은요. 대표만나요. 그 둘이 와도 하나는 대표야. 하나는 대표 아니야. 대표. 대표. 여러분 하나님 드린 거 뭐라 해요? 현금이야? 헌금이야? 어? 헌금? 뭐 드릴 현자? 그럼 현재 안 쓰지요? 현재 돈에 현재 현금 그거 아니고 드린다는 거. 근데 발음이 나빠가지고요. 자꾸 감사 헌금. 그래 아무도 지적 안 해. 내가 틀렸죠? 그렇게 생각 안 나? 내가 뭐라 내가 11조 감사 현금인데 헌금 그래 이 또 대표인데 대포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너 사정 아니께 이 자녀까지 다 살려준다고 13만 4천만 그래요. 종족은 아니에요. 종족은 개인 구원이에요. 응? 노시 보세요. 종족인데 마누라 없어졌어 도중에. 첫대가정 아니에요. 종족은 첫대가정 아니에요. 개인군이에요. 그 왕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사친 안 따라갔죠? 아브람 기도해서 가는데, 노선 가는데 마누라 뒤쳐졌어. 뒤돌아보다 소금 기도됐다니까요. 그 노아가정은 왕권이기 때문에 그 자녀까지 책임졌다고요. 그 이사 49장 17절에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25절에 네 자녀를 구원해 주리라. 자네가 속해 들었는데 5개월 되면요. 전쟁 터지면은. 그러면 온 가정이 초대가정이 되는 거죠. 이사야 54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66장 22절에 이사야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손, 가족권. 스가랴 10장 9절에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오리라. 아모스 7장 17절 아마사의 가정은 멸망의 가정. 시편 109편 9절에 가르쳐주다가 자살하니 부인이 가부가 되고 애들이 뭘 버림받은 자식이 됐어요. 버린 자식들. 거지같이.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14장 16절에도 예루살렘 심판 때에 그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부모같이 바벨론에 잡혀가 죽는다는 가족 멸망. 계시록 22장 두 아들의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해서 너 회개 안 해? 너 자녀를 침상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자녀는 싹 없애버리고 시온의 자녀들만 살려서 너희들끼리 살라고 천년시대를 준단 말이야. 거기 농창고 같아. 천 열매들이 13만 4천과 흰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첫째 아담은 안 되니까 썩었으니까 안 썩는 아담이 와서 우리 왕이 됐다고요. 예수가 몇째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 그럼 그전에 한날에 호련이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진언이라는 것은요, 하를 내어서 꾸짖는 말의 진언인데, 여러분, 바벨론이 막 신경 끼려고 하네도요, 하나님이 그 자녀까지 다 죽여버리겠대.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이 말이라. 10절,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스스로 속아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요.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우린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 착각하겠대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애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 사상은 그 버림받은 사람은 회개가 없고요. 잘못을 모릅니다. 야곱은 잘못해도 금방 깨닫고 다윗같이 회개합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회개하죠? 잘못 깨달으시죠? 여러분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할 때 있죠? 안 하면 뭐 될까? 안 하면 잘못 없으면 예수지. 죄 안 지면 예수잖아요. 죄 지어요? 고의적으로? 그 시험, 죄 지는 시험부터 나서 오후 몇 시죠? 그건 없잖아요. 마귀가 밀면 자빠지는 거지.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폐의 원죄 선악과를 몰라가지고 바벨론은 죄를 몰라요. 죄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은 전혀 앞뒤를 몰라요. 왜 재앙 오는지 왜 세상이 복잡한지 왜 푸틴이가 아마겟돈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참 푸틴은 정말로 용의 새끼 맞습니다. 어떻게 지가 아마겟돈을 압니까? 아 후진파 둘이 만나가지고 여보 아무도 미국이 우리를 치과같이 난방에 찌르지 다니엘 11장에 그 우리가 북방에서 어떻게 아마겟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은 누구 죽는 날이요? 푸틴이 재산 날이야. 응? 알아요?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변화체 되는 날이야. 아마겟돈이. 한편은 죽고, 한편은 살고. 빨리 와야 되겠죠? 응, 그럼 빨리 기도하고, 빨리 전도하고. 응? 12절은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써던 지능과, 이 바벨론은 신경질만 해. 소리 빡빡 지르면서. 핫딱지네. 화가 나서. 많은 사수를 가지고, 사술이 마귀 마술이야 마술 응? 술법 마귀의 재주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절대로 666 마귀는요 예수 못 이깁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 쓰고 버립니다. 13절은요 인간의 예고자도 불탑니다. 네가 많은 모락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지금은 모락의 시대입니다. 저 알곡만 이 성령 알고 가죠? 죽적이는요, 지바람에, 지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잘 된 줄 알아. 장사가 잘 된다. 수입이 많았다. 응? 아, 가게를 만들었더니만 돈이 막 잘 벌린다. 거기 모락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마음 뺏게 만든다고요. 천하여왕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는다. 예? 그 사상, 시온 사상. 네가 많은 뭐라 그리나요?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일기예 보자죠. 천기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기상청장은 하늘로 가겠죠? 천기를 잘 보니까. 소용없어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바벨론은 초계야. 초계가 풀이요 풀. 티끌 먼지. 그래서 우리 성가에 이 땅 위에 모든 인간 티끌 먼지 갖고나 심판하는 그 바람이 불어오면 없어짐. 그게 아마겟돈의 불바다는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아마겟돈 불은요 빵 굽는 불이 아닙니다. 사람 태우는 불입니다. 핵무기입니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똥 아니니라. 여러분, 유엔이 소집됐어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니까요. 유엔 본부에서 당장 소집됐어요. 젊은 어떻게 목을 조이느냐, 이게요. 그렇게 중국에서 너무 심하게 건드리면 전쟁하는 게 살살하다. 그 세상 돌아가는 게요. 이 한반도에서 핵 없었나, 비핵화 문제인데, 성경도 어때요, 성경들어. 육자 해도 안 됩니다. 성경 육자 해도 못 씁니다. 예?
성경에는 푸틴이가 유다에 와서 죽는 날이 11할 날이고, 그럼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고, 그 다음에 들림 받으면은, 그 다음에 푸틴 정권이 42달 동안 이 땅을 수정토, 그때 육자배기 시대예요. 지금은 자본주의가 살기 때문에 육자배기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일기 예배도 구원을 못 받는다. 박사도 안 된다. 오직 구원은 스룹바벨, 야곱의 남은 자들 144,000명. 바벨에서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야. 그래서 처녀 딸은 안 된다. 처녀 갈 때가 안 된다. 그 사상이 육자백이다. 우리는 시온 사상이다. 칠자백이다. 말씀이다. 예수다. 오직 기록된 말씀 세일이다. 새언약 세일로 영육이 구원받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인데 마귀는 교만의 무기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잘나서요? 대단해요? 최고요? 그러면 내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래? 막 짓밟아버리래? 예? 따라합시다. 저것은 따라해요. 저것은 새 시대 못 가. 왜? 행동이 나빠서. 그만 하지 마세요. 그럼 니는 행동 좋으냐? 지도 똑같으면서도. 안성 꺼멍이 바깥에 솟보고 꺼멍악 한다더만은.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판단합니까? 새 시대에 제 음산을 갑니까? 제 인삼 죄를 벗겨서 가는 거지. 그러면 제가 똑같지요? 언제 똑같지요? 아, 선악과 먹은 후손 아니요? 그 선악과 뽑아내는 것은 새일 창조라. 하나님 택해놓고 뽑아내면 돼요. 그 조금 괴팍하고 좀 못돼서 뽑으면 되잖아요. 옛 장사가 고물 모을 때 양재기 깨진 거, 냄비 깨진 거, 좀 많이 깨진 거, 적게 깨진 거, 고물은 고물이야. 그 용광로 들어갈 때는 또 똑같이 들어가. 그러면 녹으면 다 쇠물이 나와. 그런 식이라고요. 인간은 조금 더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다 때가 묻었어. 선악과 후손 노래. 그것들을 새 시대 보내면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새일 창조를 한다는 거죠. 그 새일 창조 받을 사람은 누가 제가 제일 많을까요? 네? 누가? 사도 대표 바울은 죄인 중에 누가 개수락했어요? 내가. 그전에 몰랐어요. 여러분도 죄인 개수죠? 그럼 남의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할 자기가 없지. 비판할 자기가 없지. 그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죠? 그럼 따라해요. 형제의 실수가 나의 실수요. 형제의 죄가 나의 죄요. 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 아이고, 저거는 물건이 뭐 저렇게 생겼어. 네 물건 어떤데? 네 물건도 똑같은데. 그 남을 함부로 넘겨잡아서 무시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전부 동방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동방역사, 우리도 동방역사. 빛과 어둠이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마귀 가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마귀 쫓아내면 여러분 자녀들 다 마귀가 쓰는 거죠. 그렇죠? 물어봐요. 야, 너 세일은 못해. 세일 이단이죠. 하거든요. 지금 그 5개월 되면 아, 이단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 마귀 나가면 진리를 알아. 마귀 때문에 대적한다고요. 자, 그 마치 말씀드리고 42장 가정성과 자녀를 구원한다 했어요. 근데 바벨론 자녀는 구원 안 한다. 없애버린다. 시온의 자녀는 구원한다. 시온 영광 빛 가운데 합심하여 봉사하는 가정이 되자 사람들이 무엇을 찾나 방황화는 그 모양 가련하구나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지금도 되리 준비하라 가정생활 평화로 합심되어 준비하자 신앙 준비 기도 준비 합해서 이루리 크신 축복 내려오네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정에 온다. 기도 없이 살 수가 없고 진리 없이 못 사네. 두려운 한란 우리 가정 해치 못할 축복이 온다. 준비하러 가정생활 평화로 합심되어 준비하자. 신앙 준비 기도 준비 합해서 이루리. 자녀 축복 물질 축복 합해오네. 구제하는 가정이 되자. 남을 살려 주는 일하고 재앙 물러 가는 일 장한 일일세. 천만 사람 쓰러질 때 보호받는 일 준비하러 가정생활 평화로 합심되어 준비하자. 신앙 준비 기도 준비 합해서 이루리. 새 땅 축복 누려보자. 가정 식구 함께 가서 누리게 되리. 눈물 없고 화려한 가정 새 나라에 들어가 자녀들 함께 노아 가정 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준비하러 가정생활 평화로 합심되어 준비하자. 신앙 준비 기도 준비 합해서 이루리. 천정의 시시비를 주하셨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제 잠시 후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남은 자 데려고 애굽 땅 중앙재단 세워주시고 몇이 천대 받고 지뢰가 짓밟히고 슬프다 아리엘이 됐지만은 여호와의 초막절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때 동방의 빛으로 새일을 고함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육자병이가 다 쓰러지고 숨어있던 잡혀있던 종들이 다시 나와서 스룹바벨 단체로 스룹바벨 역사로 혼잡을 물리치고 머리돌 들고 다름질로 승리하여 온 세계는 초청받고 갔지만은 북방만은 오지 말라 하니 강제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증거 마치고 우리 지금 공중에 증거 마친 사람 올라오라 하면은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사오니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기록되시도록 시온산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정이시 11조 바쳐사오니 손길에 복 주시고 열매 맺게 축복에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첫째 가정으로 건강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정으로 쓰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